이름난 관광지 말고 섬 구석구석을 찾아보는 것도 발리 여행의 작은 즐거움이다. 울루와투 지역에서 만난 토마스 비치도 그중 하나다. 꾸따에서 1시간쯤 걸린다. 토마스 비치는 아직 입장료가 없는 조용한 비치다. 이 일대 비치는 모두 절벽 아래에 있어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야 한다. 여긴 한적하다. 비치가 꽤 긴 편인데 다른 비치보다 사람이 훨씬 적다. 한적함이 매력이었다. 계단을 5분 정도 내려가자 아리카페 입구가 보인다. 나는 비치가 궁금해서 바로 바다로 향했다. 우기지만 며칠간 비가 오지 않아서 바다 빛깔이 빨려 들어갈 만큼 매혹적이다. 서쪽 해변이라 파도는 좀 있는 편이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내 경험으로는 파도가 오후에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 지금 수영하는 게 낫지만 1시 반이라 날이 너무 뜨거워서 일단 카페로 들어갔다. 아, 여기 좋은데? 조금 쉬었다가. 전망도 좋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쉬기엔 안성맞춤인 곳이다. 메뉴판을 보니 샌드위치가 우리 돈으로 5,000원, 콜라는 1,600원 정도다. 발리의 카페가 보통 이 정도 가격인 듯하다. 오후 4시까지 기다려 바다에 들어갔다. 어부들이 낚시하는 걸 보면 바다에 물고기가 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입수했을 때 물고기는 거의 못 봤다. 그럼에도 바다 풍경도 카페도 기억에 남을 만큼 좋았던 곳. 발리는 제주도의 3배쯤 되다 보니 크고 작은 비치가 많다. 울루와투 사원을 보러 오실 때 한 곳 정도 같이 들러보시면 더 아기자기한 여행이 되시리라 생각한다. 맞아.